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진짜 그대로 나왔어. 다만 그때 할 때는 뭐 1, 2, 3 안 하고 그냥 쭉 놓은 거 그거죠.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그때 이제 전력 시설물 공사 완료 단계에 이제 해놔놓고 뭐 한 대를 인계한다든지 인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있었어요. 뭐 서류, 유세, 하자 정비 이런 거 그런 이제 문서를 나타내 있거든. 감리가 실제로 마지막에 이 단계를 해야 되니까 그대로 놓은 거더라고 보니까. 그다음에 4교6번 같은 게 좀 특이한 문제라. 이게 IC603에서 적지 방치라든지 뭐 어떤 집이 적용돼서 이거 안 넣을 줄 알았더만 이게 사실은 4교6번 문제가 굉장히 고단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문제가 건축전기 쪽에 제가 예측을 한 2년 전에 사실 해놓은 게 있어요. 예측을 쭉 보니까 자료가 제가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이걸 보니까 이상하다 느낌 이상하다 딱 보니까 예상 문제라고 이제 쭉 보니까 딱 이 문제가 직류 적지에서 정확한 그림 나와 있더라고. 내가 그렸더라고. 기억이 있어요. 그걸 딱 보니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4교6번 문제니까 다음에도 내기가 한번 나왔을 때 한 물꼬를 텄어요. 물꼬를 텄게 되면 계속해서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 있죠? 문제평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문제는 조금 쉬웠던 하면서 좀 어려운 거예요. 애매한 표현인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는 따라서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죠? 자, 5대 요소, 하는 것은, 그죠? 이번 문제죠. 이상하다 싶어갖고, 안전쪽에 보면 있겠네. 건설 안전 기사에, 실제로, 119에, 작년, 8월 초죠, 그죠? 이것이 이번 문제를 리바이벌 한, 그냥 그대로 그 문제. 걔들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다운받았고 이렇게 남들을 써봤는데 개요 사고 중에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문제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산업재를 이렇게 승기 특히 어려서 구별을 하고 이들을 작업장에 제외시켜서 재해를 예방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래갖고 이 사고 발생 관련된 요인들이 이제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다.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심리학전 학문이 다 써주고. 그래서, 여기 하여 법상 거죠. 법상 써주고. 그러자 의무사항 써. 그건 자기들이 이렇게 쓰는가 봐요. 우리보다 훨씬 이 단계가 높더라니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쓰는 걔들은 이런 상황까지 다 써주더라고. 오히려 어렵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거 요약 다음 써주고. 이런 것은, 여기서 되는 사람도 있겠죠. 다 됐기를 보고, 여러분들 이런 것은 잘 좀 파악을 하고 왔어요. 이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이런 거. 바로 면접 물어본다고. 그죠? 예를 들어, 기학계에서는, 산업안전법에서, 안전심리학을 다루고 있는데, 사업적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죠? 신체적 필요하고, 정신 스트레스, 또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생명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근로자, 또한, 그러면 근로자 업무는 뭡니까? 라는 거, 그런 이야기도 물어보겠죠. 그래서, 안전 심리 5대 요소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동기, 감성관. 이렇게 해야죠. 그죠? 야, 그럼 요것만 떼온다. 딸딸딸. 그래갖고는 5점도 안, 5점밖에 안 돼. 무슨 이야기 있죠? 한 페이지를, 이거 6줄 밖에 안 되잖아요. 문제까지 쓰면 7줄인데, 이해 안 되죠. 한, 그거 이제, 문제가 22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 요런 거 법상, 요런 간단하다, 이거 해갖고, 쓰면 되겠죠. 요런 면접시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해놨어요. 다음에는 안 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7일도 안 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에도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면접시험에 이런 게 바로 나온다고, 바로. 무슨 말이죠? 그걸 마킹 해놨어요. 면접시험 대비용이라고. 그 다음에, 안전 논치. 이상하다. 놓친 거 아깝다. 허를 찌르는 문제다. 그래서,
이게 92년도 1월 9일 달에 그대로 나왔더라. 목적.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인수한 건데. 예, 원치. 그죠? 이것도 연습을 충분히 했어요. 그죠? 그때 이제 점수를 더 달라고 하면 뭐 다 뭐 이 공개된 문항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자기의 예를 들어서 뭐 의지를 좀 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 뭐 이렇게 나의 생각이라는데 해가 3만 해가지고 뭐 3이라든지 4M에 대해서 뭐 이야기 쓰고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뭐 활성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작업 현장에서 복잡 현장 같은 뭐 CCTV를 설치해가지고 뭐 감시 감독 모니터링 뭐 그런 얘기도 쓰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모니터링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